수요일에 오만한 인터뷰는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순혁 작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굼투세와 관련해서 이것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러니까 나온 발언들 관련해서 마치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 같은데 그렇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료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그 일요일날 이제 그 진성준 이제 정책위 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남기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사실과 다르게 그 허위의 사실로 이제 국가의 중요 시책을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하고 오도하는 이제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예,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금투세에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거듭해서 지금 기피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의 이제 적에 해당되는 행태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국힘 쪽에서는 토론회 했죠. 다녀오셨고. 다녀왔고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하고 토론회를 하자. 정책을 당연히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그 혈세를 이제 새롭게 부과하는 그 조세법인데 그 관련해서 이제 제대로 토론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민주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 노무현 정신을 이제 지금 이어받는 이제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을 토론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진성준 의원이나 다 토론을 기피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이 토론에 관련해 갖고 저 박순혁 작가하고 이제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또는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이제 그 기재위에 있는 이제 그 의원들하고 토론 한번 붙여보려고 계속해서 이제 그 컨택을 하고 있는데 다들 토론을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왜 그렇게 토론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하면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이제 자유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에게 널리 인정되는 진리라 해도 논쟁이 허용되지 않고 실제 논쟁도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 대다수가 그것의 합리적인 근거를 이해하고 실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점, 대표적으로 이제 사모펀드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토론을 거부하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그 3프로TV에 이제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나와서 뭐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그 관련해 갖고 지금 금투수 얘기하면 당연히 사모펀드 세금 절반 줄여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질문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물에 물타듯 술에 술타듯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민적 관심 그리고 주식 투자자라면 굉장히 관심이 높은 이 사안을 가지고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박순혁 작가님의 제언이고 그렇다면 그 발언들 좀 체크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어떤 게 제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짧은 글에 엄청난 거짓말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세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분들까지 반대 앞장섭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틀렸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금투세 대상은 지금 계속해서 진성준 의원이 1%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쌩구랍니다. 그러니까 15만 명 아니라 2천만 명이라고요?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예? 그 지금 국내 주식만 갖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국내 주식 5천만 원만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지금 금융상품, 금융투자, 소득세이기 때문에 금융투자 상품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CMA, RP, 채권 등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게 2천만 명이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임광현 의원이 얘기 나온 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고하도록 하겠다. 그 2천만 명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건은 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이제 국회 그 청문회에서 확정 신고로 한번 하게 되면 납세자들의 협력 비용이 굉장하겠지만 저희도 그것을 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2천만 명 대상이니까. 주식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이고 펀드 파생 상품까지 하면 2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2천만 명이 내는 세금입니다. 1%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고 다음에 이제 다시 앞장으로 좀 가주시면 또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갑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뭐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어떤 자꾸, 면에서요? 예예, 예, 제가 자꾸 저보고 이제 자꾸 뭐 주식 유튜버, 일개 주식 유튜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 의원님 제가 펀드 매니저 18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냥 일개 주식 유튜버가 아니고요. 그 저기 펀드를 펀드 판매 10년, 그 펀드 매니저로 펀드 운용을 18년 한 사람이에요. 네. 예? 그렇게 시장을 자본 시장을 잘 들여다봤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예. 경청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조세 부과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네. 이게 이제 경제원론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교과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요 곡선이 이제 그 하측 쪽으로 내려와서 예.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수요 곡선이 하향 이동을 하면서 첫 번째로 가격이 하락하고 두 번째로 거래량 감소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이론이고요. 이 이론이 실제로 그럼 나타나는가 하는 걸 한번 보시면 예.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예, 다음 장에 누가 국장해요? G20석 꼴찌래요? 짐 싼다는 개미들 어디로 가길래? 개미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서 지금 거래가 말라붙고 있는 거래 대금이 말라붙고 있는 거에 대해 갖고 지금 증권사 전 직원들이 다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진성준 의원이 자기는 주식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금투세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 보고 댓글 보면 제일 마음 아픈 게 국장 탈출은 진흥순 이거 저는 되게 마음 아프거든요. 그거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지신다며요. 책임지십시오. 주가 떨어지면 책임진다며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지십니까? 네, 논의를 좀 활발히 했으면 예, 좋겠어요. 지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그 8월, 9월 들어갔고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네. 있고 보시듯이 69, 71이던 게 64, 64%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 이 돈이 어디 갔냐? 미장 갔습니다. 일본장 갔습니다. 미국장 간 게 지금 대략 한 200조, 20조 원 정도가 200억 달러니까 대략 한 20조 원 정도가 지금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네. 거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진짜 그 말씀하시는 금투세 페타콤플리냐 예. 그 영향 말고 딴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자 보면요. 그 예. 민주당이 그래서 예. 그 다음 보안입법 하겠다고. 예, 다음 주에 보시면 예, 보안호 시행으로 가닥을 네. 잡으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센터장이 근래 개인 투자자 이탈에 금투세 우려가 증시 컨센서스를 낮추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저기 주식 투자 한번 안 해본 진성준 의원이 잘 아시겠습니까? D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잘 아시겠습니까? 근데 진짜 안 해보셨대요? 예, 예, 확인하셨어요? 예, 자기가 안 해봤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런가요? 아니 네. 전문가 얘기를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이제 근양효라고 이게 이제 이효석 그 옛날에 저기 애널리스트인데 대신증권 아마 애널리스트 출신이실 겁니다. 네. 지금 유튜브 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그 이제 논란의 금투세 작심하고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하면서 동일한 말씀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장 심리 안정에 책임이 있는 이 민주당이 이제 대한민국 제1야당이 지금 시장 심리를 오히려 해치고 불안하고 공포에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제도 심리, 투자도 심리예요. 그죠? 공직자는 시장 심리 안정에 책임이 있는데 지금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 떨어진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왼쪽에 이게 이제 그 덕후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국장 금투세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영향 난 크다고 봄. 사실 안 그래도 돈 마르고 있었는데 금투세로 더 돈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짐. 차라리 미장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드니까 미장 추석 영향도 있지만 금투세 투자 심리도 난 무시하지 못할 거라 생각함. 사실 금투세 이야기 나올 때마다 빠지고 투자 심리에 한몫한다고 봄. 나 같은 사람도 국장하는 게 맞는 건가 이 생각이 드니까. 이게 심리고 여론일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예, 이게 이제 거죠? 보편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이 심리에 악영향이 미쳐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책임진다고 말만 해놓고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민주당 의원이네요. 예, 네. 민주당의 이원주 최고위원께서 이제 아마 이날이 월요일이었을 텐데 이날이 이제 그 주말에 미국장이 크게 많이 빠져서 이제 다들 걱정을 많이 하던 때인데 이원주 의원이 금투세 시행 반대하면서 시장 선진화 후 시행해도 늦지 않으라고 10시 27분에 말씀하셨는데 그 10시 27분에 말씀하자마자 주가가 반등해서 그날 플러스로 장이 끝났단 말입니다.
이래도 영향이 없습니까? 따져봐야 되겠네요. 다음 장 우리가 다음 한번 보면요. 예. 제가 이거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ISA 예, 부분 예. 그리고 해외 주식 부분. 예, 예. 요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렇습니다. 지적하시려는 예. 거잖아요. 이게 신호가 중요한 거잖아요. 공직자가 어떤 신호를 주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인강위 의원이 지금 이제 이 그러면은 좀 7개 패키지. 예, 7개 패키지를 내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ISA 연납입금을 3천만으로 확대를 하면서 네. 해외 주식을 전면 허용하겠다. 해외 주식에 전면 비과세하겠다는 거예요. ISA 통해서 하면은 그 무슨 얘기냐? 국장 투자하는 사람은 없던 세금이 생기고 미국으로 가라.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은 있던 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국장 팔아서 미장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얘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화, 수, 목, 금, 월, 화 지금 6일 동안 지금 코스닥 지수가 얼마나 빠진지 몰라요. 인강위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코스닥 한 주에 빠진 게 지금 저기 그 코로나 그때 이제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주간이 지난주였어요. 이런데 금투세가 지금 그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하하.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이제 이 금투세 보완 입법에 관련해서 국내 주식 시장을 버리란 말인가? 이 버리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다음에 아까 바라볼 예, 예. 수 있죠. 아까 예. 이제 그 저기 그 페북 글 중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좀 분노했던 게 아니 주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거다. 주가 떨어져서 큰 손들이 주식을 팔면 그 주식을 해외 투자자들이 싸게 사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부 유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한 대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 내용과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예. 부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무서워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예. 이게 사실 몇 개월째 불확실성 그리고 민감함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토론회를 추석 지나고 한다는데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하루하루 피가 말라요. 국회의원들은 주식 안 하니까 상관없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하루 계좌에서 몇천만 원씩 몇 억씩 지금 마이너스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예? 아니 국민들의 이런 원성, 이 원망 이런 거를 들어주는 게 정당의 역할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이 지금 민주정당이긴 한 겁니까? 네. 저희 그 이데일리 TV는 사실 뭐 이런 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립성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박수혁 작가님께서 어쨌든 지금 이 금투세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이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보면요.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에 우리 또 박 작가님이 예, 예. 형광펜 아주 많이 쳐오셨거든요. 예, 예. 여기에 하나하나 예, 예. 얘기해 주세요. 예.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릅니까?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된 것이라면 시행되어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식 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개미 투자자들에게 자산 형성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믿습니까?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투세 폐지하면은 주가 움직이는 거에 관련해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얘기는 바로 금투세 뺐다 꼼뿔리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주식은 다 기정사실화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네. 나스닥이랑 예, 코스닥 차트 비교네요. 나스닥 차트와 코스닥 차트 이게 월봉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예.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올해 4월 달 이제 금투세 도입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4, 5, 6, 7, 8, 9월 달까지 지금 6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지금 요거는 이제 764로 나왔는데 어제 한 700포인트 정도, 해서 한 24% 정도 지금 고점 대비 떨어진 겁니다. 4월 달 대비해 갖고. 이게 오늘,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 반등으로는 예. 만족스럽지 않죠. 당연히 그러실 거죠. 그 금투세 폐지하면 코스닥 당장 오른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은 자신 있으면 나랑 1억 빵 합시다.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금투세 폐지하는 게 지금 이제 이 뭐랄까 민생하고 관련 뭐 해서 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거는 대통령께서 1월 17일 날 이제 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왜 이거를 하는지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기회의 사다리 확대가 금투세 폐지의 목표다. 예 하고 다 말씀하신 겁니다.
뭐 거짓말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다음. 그다음에 이제 이 기득권층이 지금 기득권층이 혜택을 주기 위해 갖고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만 3천 명 사모펀드 최고 세율 해당되는 그분들이 바로 기득권층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예, 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항목별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맨 밑단에 있는 게 이제 저 진성준 의원의 이제 얘기입니다. 이제 금투세 시행하는 이유가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아 사모펀드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펀드는 예전에 매매제도가 없어갖고 뭐 그랬는데 이게 이제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을 양도소득세로 매기는 것은 매기지 않는 것은 펀드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그래서 그 펀드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주기 위해 갖고 우리가 도입하는 건데 이거를 특혜라고 주장을 하는 주식 유튜버들의 얘기를 들어갖고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정신인가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기 그 진성준 의원님 공부 좀 하십시오. 이 의원님이 지금 펀드의 과세 체계를 지금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 세부 내용 따라 예, 좀 다른 그렇습니다. 거죠? 예, 펀드의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산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펀드 안에 국내 주식이 들어가 있으면, 국내 상장 주식이 들어가 있으면, 국내 상장 주식은 비과세니까 당연히 따라서 비과세인 거고요. 주식의 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배당 소득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펀드 안에서 발생한 수익도 배당 소득이고, 채권 매매 차익 및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니까 당연히 펀드에서도 이자 소득인 거고, 그다음에 해외자산 수익은 당연히 해외자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제1야당의 정책위 위원장이 이게 그 펀드에 과세하는 이 체계를 이해를 못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 그다음에 이제 펀드의 과세 시점 관련해 갖고 펀드의 과세 시점은 이제 결산일이나 환매일에 과세가 되는데 이 결산일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둘 경우에 그 결산일에 분배금을 지급을 하고 그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펀드를 환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그 펀드 판매사한테 내가 이거 찾아가고 싶으니까 현금화해달라. 그러면 환매 신청하고 3일 뒤에 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펀드사가 그 안에 있는 투자 자산을 팔아갖고 3일 뒤에 돈을 이제 돌려주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이 경우에 이제 분배금의 경우에는 이 지금처럼 이제 배당 소득세가 지금 부과되는 형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환매나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네. 예, 금융투자 소득으로 이제 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아까 이제 그 앞에 걸로 다시 6번 글로 그림으로 다시 이제 그 1만 3천 명 사모펀드 수집자가 기득권층 아닌가 그걸로 한번 다시 좀 가주십시오. 네. 여기에 이제 저 임광현 의원이 한 장만 더 예, 가주십시오. 전으로. 예. 예. 임 의원이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갖고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100%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왜요? 예. 네. 아니 국회의원 사람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이게 그 얘기입니다. 다음 장 예, 한번 한 장 더 예,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한국의 사모펀드 시장 현황을 보면은 사모펀드 투자자 구성은 개인이 3.2%, 금융기관이 74.3%, 일반 법인이 22.5%예요. 97%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일반 법인은 금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융기관 74%라고 하는 것도 이게 대다수가 이제 무슨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지 투자회사들이지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가가 아닙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합니까? 그러게요. 이 한국의 예. 사모펀드 현황 다음, 지금 예. 사모펀드 투자자 예. 구성으로 그 예. 부분은 좀 예. 틀린 사실이 예.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예.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대장동 사태 때 문제가 됐었던 이제 천화동인이라고 있는데 네. 이 천화동인이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예. 네. 다음 장 보여주시면 라임 사태 때 이제 그 이종필은 지금 감옥 아마 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종필의 실소유 회사하고 김부겸 사이가 네. 테티스 11호 펀드라는 거에다가 이제 그 가입을 했었는데 네. 그게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그 임강현 그 의원이 49.5%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1만 2,987명, 2022년 기준으로 이 중 상당수가 사업자 고소득 전문직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특권층이 아니고 이제 5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특권층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특권층이고 여기에 이제 1만 3천 명에 해당되는 이분들이 특권층이 아니다. 이분들이 부당하게 지금 피해받고 있으니까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게 마찬가지로 그 이제 대장동 사건 때 이제 화천대유 설립 전에 이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리딩 전문 투자형 사모 부동산 신탁 1호에 투자했던 MSBT라는 투자회사 이게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연기금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97%라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키넨파트러스라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다가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인데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누구냐 하면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에요. 최태원 회장 여동생이 지금 특권층이 아니고 내가 특권층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진 의원님 저는 집도 없어요. 저는 월세 살아요. 월세 사는 내가 특권층입니까? 기득권층입니까? 최태원 동생이 기득권층입니까? 답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들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A병원 재단의 이제 이사장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데 그 병원 재단 이사장이 특권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 재단 운영하시는 1만 3천 명이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당연히 특권층이죠. 예,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세금은 소득 조회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게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그 정부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거버넌스 개선하고 상법 개정을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때 1월 17일 날 그 행사에서 국민과의 토론 행사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뭐 주겠고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셨냐면 이사들의 사익 추구 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IS 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말씀 하나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시죠?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지금 이제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이제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께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도 이게 지금 월권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복현 원장께서 지금 열심히 행동하고 계시는데 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복현 원장의 월권 얘기 들으면서도 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엄청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여당 정부와 그리고 야당이 부딪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댓글도 보니까 좀 조속히 이 불확실성을 좀 불식해줘야 됐나,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높아요. 예. 네. 정치를 하시니까 뭐 어느 정도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새빨간 거짓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오늘 틀린 부분들은 박순영 작가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고 흐름 이해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거 하나만. 예, 그 이 부동산이 사실은 지금 자산 불평등의 주범이잖아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최부심이라고 이제 부동산 유튜브께서 올리신 게 금투세는 선진국 세금 사상 최악에 개판된 이유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어떤 부동산 세력이 주식시장 망치려고 그렇게 세금을 바꿔놓지 않고서는 이런 개판이 세금이 도입될 수 없는 게 본질입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던 세금이 생기는 거고요. 사모펀드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있던 세금이 절반으로 깎아지는 겁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박순혁 작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